저희가 전체 레이아웃 잡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좀 해볼 텐데요. 전체 레이아웃 잡으실 때에 메모장 열고 어떻게 전체 레이아웃을 어떻게 잡을 건지 먼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이렇게 전체 레이아웃인데 여기 요 위에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카피라이트나 메뉴 같은 거 내비게이션 잡고 로그인 처리에 대한 정보는 여기 오른쪽에다 쓰고 여기 데이터 여기가 자꾸 바뀌어요. 여기 바뀌는 데이터를 여기다가 이제 쓸 겁니다. 아시겠죠? 바뀐 데이터. 여러분들이 짠 거를 여기다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이 소스를 하나도 안 고쳐요. 하나도 안 고치고, 요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만 이제 바뀌어서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고. 이렇게 쓸 건데, 여기는 이제 카피라이트, 회사명, 이런 거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DIV로 이렇게 작성을 해서, 여기 DIV, 여기 안에 컨테이너. 이 컨테이너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 보시면 이렇게 쫙 보여지는 부분 끝에까지 이렇게 쫙 있어야 조금 이제 보기 편하고요. 여기 화면이 전체 화면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그린 건데, 사실은 이렇게 돼 있으면서 컨테이너는 이렇게 컨테이너 부분에 이렇게 해서 잡혀서 여러분들이 그 컨테이너를 써가지고 사용했는데 컨테이너 부분이 잡히도록 만드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라이브러리 여기 바뀌는 부분은 HTML 태그가 완벽하게 다돼 있어야 돼요. 즉 여기 HTML이 있으면 HTML과 그 다음에 HTML 바로 여기에 헤드와 바디로 구성되어 있죠. 바디. 이 안에다가 모든 태그를 전부 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이 지금 사용하려는 태그는 요게 HTML 파저를 이용해요. HTML 파저. HTML 파저라는 얘기는 HTML 태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끄집어와서 걔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짜져 있는 그런 이제 라이브러리를 쓸 거라서 그 여러분들이 HTML을 부분적으로만 코딩하시면 그 부분적으로 코딩한 부분은 무시당합니다. 무시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걔네들 찾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HTML, 완벽한 HTML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스타일이나 자바스크립트도 아무 데나 쓸수 있지만 요 HTML 안에 헤드나 아니면 바디 안에다가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소스가 완성이 잘 조립이 돼서 완성이 됩니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라이브러리인데 그 라이브러리 이름은 사이트메시입니다. 사이트메시. 사이트메시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지금 이제 써서 이거를 운영을 할 거고요. 하실 거고. 구성은 한이 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신에 이제 라이브러리, 웹 라이브러리 어디다가 등록을 시켜서 사용하느냐. 이건데, 원래 쓰는 것에는 라이브러리를 지울 겁니다. 원래 쓰는 것은. 왜냐하면 라이브러리 충돌이 일어나요. 라이브러리 두 개, 세 개를 쓰시게 되면 라이브러리 충돌이 일어나서. 라이브러리는 여기 전체 안에다가 라이브러리 한개 등록을 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쓰시고, 그, 여러분들이 태그 등록하는 거는 따로따로, 페이지가, JSP 페이지가 따로따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처리를 C 태그로 쓰는 거는 따로따로 JSP마다 하셔야 되는데, 웹 라이브러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트스트랩 라이브러리. 예상되는 것은 이제 한 번만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등록해서 쓰시는 걸로 작성을 해가지고, 해 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사이트메시를 쓰시려면 사이트메시가 원하는 쪽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좀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카페에 가보겠습니다. 카페. 저희 카페는 보물창고와 동일한데. 그래서 그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카페에 안 와가지고 다운받지 않으면 진도가 안 나가죠. 그러니까 지금. 로그인을 해주시고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그 회원가입을 하시고 등업이 돼야 됩니다. 여기다 자동 등업하는 거 써놨는데 제발 좀 이게 그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이제 가입인사인데 가입인사는 게시판이 아닙니다. 가입인 아무 게시판이라고 썼는데 가입인사 제외라고 써놨어야 되는데 아무 게시판이니까 가입인사가 게시판인 줄 알고 여기다 뒤집다 써놓고 이제 등업이 안 된다고 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가입인사 아니고요. 나머지 여기 보이는 계획 글 중에서 나머지 클릭하시고 여기 밑에 이제 여기 그 로그인한 다음에 여기 댓글에다가 여기다 쓰셔야 됩니다. 근데 가입인사는 댓글이 없죠. 여기 보시면 인사만 있지 그 댓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에 맞지 않습니다. 댓글을 작성하셔야 되는데 가입인사를 가입해놓고 그 다음에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되고 댓글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아무 게시판이나 뭐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등등등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래야 이제 검색이 되고 이제 제대로 찾을 수 있습니다. 사이트 메시 엔터 치시면 이제 사이트 메시에 해당되는 게 나오시고요. 전체 레이아웃 잡는 건 사이트 메시로 해주시고요.
저희가 전자정보 프레임워크에서 사이트매치 라이브러리를 사용합니다. 사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냥 전체 잡는 것 중에서 스프링에서 전체 잡는 라이브러리 중에서 테일이라는 걸 많이 쓰고, 테일이나 아니면 지금 보고 있는 사이트매치를 많이 쓰게 되는데, 사이트매시 자체가 이제 조금 더 기능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맞는 기능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테일보다는 사이트매시를 쓰고, 전자정보 프레임워크에서도 사이트매시를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사이트매시에 해당되는 제목 중에서 사이트매시에 해당되는 내용에 해당되는 뭐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을 찾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JSP에서 사이트매시를 쓰셔도 되는데, 이제 동영상 말고요. 동영상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필터 사이트매시 PPT 자료, PPT 자료, PPT 자료네. 처음 파일이 있으신 것 같고, 한번 클릭해 볼까요? 클릭해 보시면 얘는 PPT 자료만 넣어놨네요. PPT 자료에 해당되는 거. 처음 파일은 PPT 자료만 넣어놨어요. 어떻게 하라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스프링에서 사이트매시 이용한 전체적 그림자 끼고 있고. 스프링 말고 JSP에서 있는 걸 없나 이런 걸 보셔야 되는데, JSP나 스프링은 사실은 동일합니다. 동일하신데, JSP에서 페이지 처리 필터 사이트매시 돼 있으시고, 이제 클릭해 보면 처음 파일만 돼 있는 것 같고, 그 사이트매시 자료 링크 써놨네요. 5780번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될것 같은데, 이걸 보시면 되겠다. 클릭해 볼게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여기 잘돼 있네요. 처음 파일이 4개나 돼 있습니다. 4개 돼 있으시고, 구성 파일 이렇게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JSP의 사이트맨시라고 찾아보시면 이걸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트맨시만 찾지 말고, 저희가 JSP의 사이트맨시 이렇게 해서 찾아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런 스프링도 찾아보시면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데, 스프링 많이 나오네. 스프링 이런, 예, 스프링이 많이 나오고, 이런 예. 아니에요. 레이아웃 찾기 바로 밑에 거네요. 바로 밑에 거. 위에 거 바로 밑에 거. 그런 검색했을 때 바로 밑에 거 같아요. 그래서 바로 밑에 거를 클릭해서 맞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아까 링크 잘 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오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라이브러리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맨 처음에 이런 거 구성 라이브러리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위치입니다. 그 자바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이게 사이트매시 2.4.2.4로 얘가 필요한데, 위치를 요 위치에다가 올려놓으면 된다. 다운받는 거는 4개를 다 다운받으셔야 돼요. 다운받으셔야 되는데, 일단은 내 PC에 저장을 하나, 둘, 셋, 넷 클릭했습니다. 클릭해서 이게 그 사이즈는 얼마 안 돼가지고요. 용량 자체는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금방 다운되실 것 같고요. 위치를 잘 보시죠. 위치를 잘 보시고, 자바 라이브러리. 자바 라이브러리는 이제 LIB에다 쓰니까 이클립스에다 바로 붙들어 넣기 하겠습니다. 이클립스에 위치시키시고, 시키세요. 자바 리소스 아니고 웹-inf 밑에 LIB. LIB 폴더 여기죠.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죠. 다운로드 받은 거를, 방금 전에 다운로드 받은 거를 컨트롤 X, 컨트롤 X 가능하나? 자르 파일 컨트롤 X, 컨트롤 V. 예, 컨트롤 X가 되나? 예, 컨트롤 X는 안 되네요. 컨트롤 C, 컨트롤 V. 이건 그 따로 지우셔야 되겠네요. 따로 지운다. 갖다 놓았으니까 따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 다음 위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매시는 이렇게 자르 파일에 해당되는 것은 그 웹-inf 밑에 lib에 사이트매시- 이렇게 라이브러리 써라.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 메이브 같은 경우는 이거 추가해라. 추가하셔야 되고요. 추가하면 자동적으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다운로드가 될수 있도록 스프링 메이브에서는 이거 추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이트매시에 대한 설정 파일인데, 하나, 둘, 세 개는 웹점 아니 요두 개. 사이트매시.xml과 decorate.xml은 그 웹-inf 밑으로 넣으세요. 그러니까 다운로드 폴더 돼 있는 거 이거 두 개. XML 파일. decorate.xml과 사이트매시.xml 복사하시고, 이클립스에 웹-inf 클릭하시고 여기다 붙여넣기. 다른 데 가시면 적용이 안 됩니다. 적용이 안 되시니까 꼭 맞게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카페에 다시 가는 거죠. 카페에 가셔서 지금 이제 이렇게 웹.xml에 있는 xml까지 두 개, 이렇게 두 개랑, 그 다음에 여기 자르 파일, 여기 위치 잡아놨죠. 자르 파일 도큐멘트 잘 보시고 적용 잘 하셔야 돼요.
잘해서. 그 다음에 데코레이터 구현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웹다시 하는 필때 뷰스 아래까지는 있죠. 폴더는 있어요. 데코레이터가 폴더가 없어요. 폴더 없으니까 데코레이터 폴더를 만드셔야 돼요. 만들어서 적용한다. 그러니까 이클립스에서 뷰스 아래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뉴 하신 다음에 폴더 데코레이터 이렇게 해서 폴더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데코레이터가 꾸미는 걸 데코레이터라고 그러죠. 데코레이터 꾸며서 이제 만드시는 것을 한 개 폴더를 만드셔 주셔야 돼요. 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카페 가보시는 거죠. 이제 단기 기억 성실증.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거는 기억이 안 나서 디폴트 언더바 데코레이터 JSP 다운받은 파일을 거기다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여기 다운로드 보시면 이렇게 있죠. 데코레이터 디폴트 언더바 데코레이터 JSP 복사하세요. 복사하시고 이클립스로 돌아오세요. 그래서 데코레이터 안에다가 붙여넣기 해주세요. 붙여넣기. 그러면 준비가 다 됐습니다. 자, 어디다가 집어넣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면 웹다시 안에 밑에 LIB에다가 사이트 메시 버전 자르 파일을 놔둔다. 이렇게 놔두세요. 그 다음에 뷰스 아래다가 데코레이터라는 폴더를 만들고 이거 만들었어요. 물음표 생겼죠? 그런 다음에 디폴트 한번 데코레이터.jsp를 넣어주세요. 세 번째, 여기 웹.xml이 여기 같은 위치상에 있으니까 여기 어디 있는 거냐면 웹-anf 밑에 있는 거예요. 웹-anf 밑에 이렇게 decorator.xml과 site-xml을 이렇게 놔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일이 있어요. 그 다음 밑에 이렇게 사용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하시는 일. 여기 이제 다 끝난 게 아니죠. 끝난 게 아니고 웹.xml에 필터를 추가한다. 필터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복사 붙여넣기 하면 좋긴 하겠지만 이 중간중간에 좀 이런 게 특수 코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도 되고 쳐도 됩니다. 쳐도. 근데 일단 복사 붙여넣기 해놓고 복사 웹.xml 갑니다. 그 서버 리스타트 하셔야 돼요. 이 xml을 설정 파일인데 웹.xml을 변경했기 때문에 웹.xml에다가 서브 리밋으로 필터를 이렇게 위아래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서브 리밋으로 필터를 놔두고 탭키 한 개 이렇게 더 넣어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얘는 이제 그 막 스페이스바 띈 거라서 이렇게 중간에 엔터를 앉아 있는 걸 봐서는 잘 된 것 같습니다. 그 한 가지 떨어져 있으면 그 사이사이에 특수 문자가 끼어 들어가 가지고요. 지금 이제 그런데 이렇게 줄이 붙어 있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으신 것 같고요. 사이트 메시 잡아주는 필터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이트 메시 필터 네임이 사이트 메시예요. 필터 서블릿이 클래스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필터도 클래스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컴 밑에 오픈 심플 밑에 사이트 메시 웹 APP 밑에 사이트 메시 필터라는 거랑 연결해서 쓸 거다. 맵핑을 시켜야 되는데 요 사이트 메시 어떤 URL이 들어오면 이쪽으로 가서 처리하도록 먼저 만들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점두 저희가 쓰는 게 점두로 썼죠. 요 패턴이랑 동일한 패턴으로 들어왔을 때 사이트 메시에 잡아가서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자, 저장을 하세요. 저장하시고요. 저장하고 나면 저희가 이제 여기 프로젝트에 보시면 여기 사이트 메시는 컨트롤 키 꽉 누르고 마우스를 갖다 대면 언더바가 생겨야 돼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등록이 돼 있는 경우에는 언더바가 생기게 되고요. 라이브러리 등록이 정상적으로 안 돼 있으면 언더바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 웹 APP 라이브러리에 이렇게 이 사이트 메시 라이브러리가 등록되어 있죠. 등록되어 있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저희 중에서 됐고요. 그 서블릿 보기에서 지금 서블릿이 지금 현재 서블릿 보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사라져 버렸는데 일단 동작은 정상적으로 하니까 그냥 할게요. 이게 원래 이렇게 디스패처 서블릿에서 요거 보이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보여지고 있어요. 안 보여지고 있는데 요거 보여지게 하는 게 또 있으니까 그때 가서 이제 한번 요거를 이제 보이게 사라졌는데 이거 보여지게 하는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구글링에서 잘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필터 한 개 등록했고 필터 매핑 이렇게 등록을 해놨다. 여러 매핑을 해서 써놨습니다. 서버 리스타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상태에서 고대로 내비두시고 서버를 이클립스에서 이제 XML 되는데 그 서버 리스타트 스톱 시킨 다음에 완전 스톱 시킨 다음에 사용하시고 만약에 안 되면 클린도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서버스
서버스에 해당되는 것을 잡으시고 서버스 잡았습니다. 그 얘를 이제 일단은 스톱을 시키겠습니다. 시켜주시고요. 서버스에 해당되는 것을 다시 리스타트 시키세요. 리스타트가 있고 리스타트는 좀 가볍게 설정한 것에 해당되는 것을 가볍게 가져와서 실행하는 거고요. 그 스톱을 시키면 완전히 다 처음부터 적용시켜서 실행하는 거고요. 이게 클린이나 이런 게 설정이 잘 안 되면 얘를 클린 시켜서 완전히 새로 만드셔야 돼요. 새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데 이건 쓰시고요. 쓰신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이미지 게시판 이미지 보기에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요. 이런 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쓰실 때 이쪽이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나오셔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늦게 적용이 될 수도 있어요. 이미지 밑에 리스트 하시면 얘는 지금 적용이 안 됐어요. 적용이 안 된 이유는 나중에 찾아보시겠네요. 보드는 지금 연결이 됐어요. 보드에 연결이 되냐면 메뉴를 보세요. 보드 로컬호스트 슬래시 보드라고 쓰시고요. 보드 쓰시고 리스트라고 치시면 이게 나오죠. 이렇게 맨 위에 나옵니다. 나오시는 거 보이시죠? 나오시는데 라이브러리가 얘는 그 중복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공지사항하고 게시판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게 공지사항하고 게시판밖에 없어요. 나중에 설명을 들으시면서 적용을 시켜서 이미지도 적용을 시켜서 링크 만들고 쓴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로그인 정보에 해당되는 것도 여기 로그인 정보에 해당되는 거 저희가 만들어서 여기다 나 보내게 할 거예요. 여기 그 카피라이트 대충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집어넣어서 쓰시면 돼요. 색사인 이런 거 바꾸시기도 하고 아니면 전체적인 거 바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얘가 어떻게 해서 돌아갔느냐 이런 거를 한번 보셔야 되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적용이 된다 이런 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이 경우에 데이터 리스트를 했는데 데이터가 너무 커지면 여기 이제 그 여기도 요 리스트 뿌릴 때 요거 여백 잡아놓은 거예요. 사실 요건 여백을 요 위에 요건 잡아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밑으로 내려가서 보이게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뿌립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리스트를 뿌리는 거죠. 뿌리는데 이게 맨 위로 가 있으면 이런 게 살짝 걸쳐가지고 안 보이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백을 잡아서 이걸 뒤로 밀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밑으로 밀어놓은 건데 그 아래쪽은 데이터가 10개만 잡아놔가지고 아래쪽은 잘 안 잡아놨나 봐요. 아래쪽에 여기가 지금 이제 여기도 여백을 잡아놔야 글쓰기가 데이터가 많으면 글쓰기가 요 밑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여기에 글쓰기가 위치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데이터가 많으신 분들은 그걸 참고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으면 쭉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그런 게 이제 안 보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제 설명해 드립니다. 이제 아 동작 잘 되니까 이런 거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필터로 등록해야 된다. 필터가 어디서 동작하는 거냐면 자 사용자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있고 서버가 있어요. 서버가 URL을 처리를 하려고 해요. 처리를 할 때 서버 쪽에 들어가서 우리가 자바 프로그램 디스패처 서버리스 자바 쪽으로 넘어가잖아요. 통계에서 해당되는 자바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요 사이 URL 처리를 해서 요 사이에 저 동작을 하는 게 필터입니다. 들어갈 때 동작하고 나갈 때 동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도 동작을 하고 여기를 걸쳐서 리턴하게 되죠. 리턴하게 되니까 여기 걸쳐서 나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처리하는 게 여기 있는 거죠. 디스패치 서버리스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어서 들어갈 때 한글 처리 같은 걸 합니다. 한글 처리 필터를 이용해서 한글 처리를 한꺼번에 하시면 다음부터는 이제 한글 처리를 안 하셔도 되죠. 한글 처리 같은 걸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보안에 관련된 처리도 여기서 하고 저희는 보안 관련 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로그인 권한 처리 여기서 합니다. 권한 처리 이 앞에서 들어갈 때 권한이 있어 없어 이런 걸 처리를 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나갈 때는 야 네가 HTML을 만들었는데 HTML 위에 메뉴 붙이고 아래 메뉴 붙여져 이렇게 다 된 HTML을 가지고 파징 해가지고 여기 따로 띄워가지고 이런 새로운 HTML을 만들어내는 프로그램 여기다 짜는 거죠. 이게 사이트 메시지가 하는 일이에요. 사이트 메시지가 이런 처리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필터를 등록하셔야 돼요. 필터를 등록해서 사이트 메시지도 등록하는데 여기 처리된 결과 HTML 결과를 가지고 다시 새로운 HTML을 만들어내는 이런 프로그램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짤 수 있어요. 다 짤 수 있는데 시간이 부족하지. 시간이. 예. 네. 이게 HTML 할 때 뭐 파인드, jQuery 했듯이 뭐 파인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막 이런 걸 막 찾은 다음에 뭐 태그 찾아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끄집어와서 다시 이제 조립을 하고 이게 이제 파징한다 이렇게 되는데 태그별로 이렇게 데이터를 꺼내서
원하는 데이터 위치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하시면 되는데 시간이 없죠. 시간이 그렇게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라이브러리를 쓰는 거죠. 라이브러리를 써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자르 파일은 이제 그 저희가 클래스 파일 담겨져 있으니까 그 더블 클릭해서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볼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웹소드나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것은 볼 수 있지만 이제 자바 리소시스에서 어떤 클래스로 돼 있지 이런 것들은 볼 수 있어요. 소스가 만약에 추가되어 있다 이러면 볼 수는 있긴 합니다. 패키지 안에 이런 클래스가 있고 클래스 안에 이제 이런 매퍼가 있는데 이 안에 이렇게 속성으로 되어 있는 게 있으시고 메소드가 있다 이런 거는 꺼내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소스랑 추가되어 있으면 더블 클릭하면 이게 열리 소스가 열리는데 지금은 소스랑 같이 추가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됐다. 아, 이거 잘 동작을 하니까 뭐 이렇게 만족을 하고요. 자바 리소시스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닫아 놓으시고 이제 뭘 보시냐면 XML입니다. 먼저 siteMesh.xml 더블 클릭해서 열어 보시는 거예요. 열어 보시면 제가 그 siteMesh 맨 처음에 찾을 때 여기 2020년도에 작성했네요. 2020년 6월 30일에 작성했고 siteMesh.xml을 써 가지고 작성을 했는데 그 데코레이터 파일 있습니다. 꾸미기 파일에 해당되는 것은 데코레이터.xml이라는 설정에 의해서 하는데 여기 value 해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었으니까 이 정보 확인해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꼭 확인해서 써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익스크루드 확장시켜서 포함시켜서 그 확장된 것을 밖에 있는 걸 포함시켜서 하는데 이게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여기 위에 거예요. 위에 거를 그냥 여기다 이제 상단에 찍어서 써도 되는데 그냥 파일 해가지고 슬래시 이렇게 써도 되는데 프로퍼티 형식으로 썼다. 프로퍼티 형식으로 써놨습니다. 얘가 그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참고로 이제 고쳐가지고 쓴 거예요. 제가 고쳐 써놓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분해, HTML 분해, 그 HTML 안에 body, 그 다음에 header, 그 다음에 title 이런 것들을 파징해내는 파저가 있습니다. 분해를 해서 그 여기 태그별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끄집어내는 프로그램이 HTML 페이지 파저예요. 그러니까 HTML 페이지 파저를 전부 다 끄집어내서 그 다음 뭐예요? 조립을 해야 되죠. 끄집어냈는데 끄집어낸 거 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걔를 조립을 해서 쓰셔야 됩니다. 조립을 해서 쓰는 걸 매퍼라고 얘기하고요. 매퍼. 제가 그래서 매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뭔가 조립이 돼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깨맞춰서 한 개로 만들고 쓸 때 사용하는 게 매퍼고요. 매퍼에 되는 것은 여기 해당되는 컴필레이션을 가지고 매핑을 한다 이런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매핑은 이제 매퍼에 대한 JSP 파일 여기 그 밸류는 요 데코레이터 파일인데 데코레이터 파일이 뭐 위에 있는 거예요. 요거 참조해서 얘를 이제 설정에 의해서 설정을 해놓으면 걔가 이제 파징할 때 참고해서 쓸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그 웹-rfm 밑에 decorate.xml 보셔야 되죠. 이거는 건드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비둡니다. 그냥 파저 쓰는 거 이거 쓰셔야 되고요. 조립기 쓰는 거 이거 그냥 쓰셔야 돼요. 건드리시면 안 돼요. 얘는 건드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복사 붙여넣기만 해놓으시면 된다. 자, 두 번째. 그 두 번째 파일이 decorate.xml이에요. 여기 연결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decorate.xml 더블 클릭합니다. 얘도 지금 이제 제가 언제 작성을 했다 이렇게 나오시죠. 얘네들도 이제 참고해서 쓰시고요. 제가 데코레이터 DIR 부분은 여기 디폴트 DIR은 웹-rfm 때 뷰스 안에 데코레이터 안에 JSP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메인 그럼 여기 데코레이터는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요. 데코레이터 1 관리자 데코레이터는 2, 3, 4 해가지고 데코레이터를 여러 개를 선언할 수 있어요. 데코레이터 태그를 이용해서 쓰시면 되고요. 대신에 URL 패턴을 잘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URL 패턴을 잘 만들어서 사용을 해놓는다. 지금 이제 이게 메인이니까 주로 사용되는 패턴을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주로 사용되는 패턴을 여기다 써놓고 다른 이제 패턴을 원하면 저는 이제 요거는 이렇게 패턴을 써놓은 거죠. 여기가 제목, 내비게이션, 뭐 타이틀 이런 거 쓰고 여기다가 내용 받고 그 다음에 카피라이트 썼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렇게 이런 데코레이터를 이렇게 원하신다면 데코레이터 한 개 더 만들어야 돼요. 더 만들어서 얘도 쓰고 이렇게 사용하셔야 되고 아니면 데코레이터를 이런 식으로 얘로 데코레이터를 만들어 주시면 얘를 그냥 쓸 수 있습니다. 써가지고 사용으로 할 수 있으시고요. 자, 그래서 데코레이터는 이제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게 만들어 놓은 트리거 같은 JSP입니다. 그래서 디폴트 언더바 디폴트 기본적인 데코레이터.jsp를 여기다 만들어 놨어요. 패턴은 여기 보드하고 노티스밖에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패턴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패턴이 먹으면 이미지 하려고 해요. 그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미지 한 개 더 넣어 주셔야 합니다. 여기다 복사 붙이시고 이미지라고 이렇게 넣어 주셔야 돼요. 이미지
비밀번호 넣어서 이제 저장하시고 서버를 다시 돌리셔야 돼요. 이제 적용해서 쓰시려면 지가 알아서 돌 때도 있는데 XML이나 이런 걸 하면 리스타트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리스타트를 하시고 이제 이쪽에서 다 돌았습니다. 지금 이제 이미지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미지에 뭐 링크도 다 걸어놓으셔야 되죠. 이미지에 여기다 이미지에 이제 리스트.2 하시면 이미지에 붙는 거예요. 이게 그냥 붙으면 안 돼요. 설정한 것에 따라서 붙기도 하고 안 붙기도 하셔야 돼요. 다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아작스 데이터로 쓸 때는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붙이기도 하고 안 붙이기도 하고 그런 설정이 되어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시고 메뉴도 나중에 만들어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붙이는 왜 붙는지에 대한 것을 이제 얘기를 해드렸고요. 붙이는 내용은 이거예요. 디폴트 언더바 decorate.jsp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메인, 보드, 노티스, 이미지 이렇게 썼고요. 저희가 슬래시가 있는데 슬래시로 써가지고 이제 이렇게 슬래시를 써서 이제 메인에 이렇게 보시면 메인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메인 부분도 이제 슬래시로 그냥 붙이면 슬래시면은 붙여보자 이렇게 붙여보자. 그 슬래시 별표 쓰시면 밑에 있는 거 다 하니까 붙였는데 새꼼치 마니까 붙었죠. 이렇게 붙어서 메인 부분도 이제 여기 버튼이 필요 없죠. 버튼 필요 없고 위에다가 링크 걸어서 다 만드시면 되는 거죠. 슬래시 붙이고 이제 써서 사용합니다. 그럼 이걸 누르면 이동이 되는 게 아니라 얘를 누르면 갤러리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갤러리 이렇게 되죠. 지금 요거는 그 게시판을 마우스가 되시면 밑에 URL이 보는데 localhost/board/list.jsp예요. 현재 400선합니다. 올인하네요. 그 링크 부분을 수정을 안 하면 올인한다고요. 아시겠죠? 올인하니까 거기에 맞춰 쓰셔야 되고 패턴을 잘 만들어서 어느 패턴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이제 얘를 쓸 것인가를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슬래시라고 치면 이제 붙여라. 이렇게 되시고 슬래시 별표 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전부 다 붙여버리기 때문에 쓸데없는 거 막 붙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코레이터는 어디 있죠? 내용이 디폴트 언더바 데코레이터 JSP에 있어요. JSP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디폴트 언더바 데코레이터 JSP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여기에 이제 라이브러리가 등록되어 있어요. 그 웹 라이브러리입니다. 뷰포트 있고 링크, 스크립트 그리고 스크립트가 한 게 더 스크립트는 이런 스타일이 한 게 붙어 있는데 지금 헤더하고 푸터 이거는 이제 아쿠아 화이트로 써놨는데 이거는 지금 안 붙고 있어요. 지금 아쿠아 화이트는 제가 썼던 요청한 것이 보다는 이제 조금 더 이 지금 CSS가 안 먹고 있어서 안티쿼드 화이트인가 백그라운드 화이트는 아닌 것 같아요. 헤더하고 푸터는 화이트가 안 붙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고 뭐 프리 스타일이 이제 있으면 좀 아시고요. 내비게이터에 해당되는 마진 붙여서 썼고 푸터 부분에 해당되는 거 썼는데 저희가 그 외의 것들은 이제 좀 사용하셔야 돼요. 그 아티클 했는데 이게 그 최소 웨이트 뭐 써가지고 아티클 부분 여기 맞춰 써라 이렇게 썼는데 그 여기 태그를 좀 구분을 한 다음에 오셔가지고 보셔야 돼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디 안에 헤더 태그를 썼어요. 헤더 태그를 썼는데 헤더 태그는 div와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div라고 써가지고 쓰셔도 되고 div라는 걸 썼고 그 다음 nav 내비게이션 썼는데 얘도 div입니다. div 그 이 클래스 가지고 부트스트랩은 클래스 가지고 적용을 시킨다. 그래서 클래스 가지고 적용을 시키는 걸로 만들어 드렸고 여기 맞춰서 이제 뭐라 써놨어요. 내비게이션 클래스로 어쩌고저쩌고 써놨고 여기 내비게이션 해당되는 게 이거 보이시죠? 공지사항 게시판밖에 없는데 JSP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클릭하면 JSP가 아니라 .2로 다 바꿔놨죠? .2로 만드셔야 돼요. .2로 만들어서 사용하셔야 되고 그 전에 한 개 보셔야 될 거는 타이틀 부분입니다. 타이틀 저희가 타이틀 부분에 보시면 웹장 땡땡 타이틀 한 다음에 데코레이터라는 태그를 만들어놨어요. 데코레이터 태그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태그를 데코레이터 태그가 HTML에 없어요. 원래 없기는 없는데 여기 보시면 프리픽스로 데코레이터 태그를 쓰겠다라고 만들어놨어요. 여기 이제 클래스 데코레이터 클래스를 만들어놨습니다. 요건 지금 이제 사용되는 메소드와 동일하시고요. 이제 실행할 때에 처리하는 것을 이제 쓰는 거와 땡땡 다음에 쓰는 것은 처리하는 거 동일하게 쓰세요. 여기 보시면 데코레이터 땡땡 타이틀이라고 써놨습니다. 이거는 넘어오는 데이터의 타이틀 부분을 여기다가 끼워넣기를 해라 이런 얘기예요. 데코레이터 지금 여기 타이틀 부분을 여기다 끼워넣기를 해라.
타이틀에다 쓴 것을 이제 저희가 메인이라고 쓰면 여기 웹장, 이미지 게시판, 여기 저희가 이미지 게시판에 해당되는 이미지 게시판입니다. 이렇게 썼던 게 여기 뒤에 붙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 붙여서 사용이 됩니다. 얘를 클릭하면 이제 이미지 보기라고 썼는데 여기에 붙는 거죠. 이렇게 땡땡 뒤에 이렇게 이미지 보기를 타이틀 부분을 잘라서 여기다가 집어넣어라. HTML 태그 붙일 때 타이틀을 집어넣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웹장이라고는 항상 나오고, 그 다음에 페이지별로 여러분들이 타이틀 써놓은 것을 그 뒤에다 붙여주세요. 이렇게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부트스트랩 라이브러리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으니까 부트스트랩 라이브러리는 안 쓰셔도 돼요. 쓰시면 충돌이 일어나서 동작이 제대로 안될 수도 있다.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프리 태그 썼는데 백그라운드 화이트, 뭐 프리 태그라고 돼 있으면 백그라운드 화이트고, 이제 볼드는 영어로 써라. 이거는 이제 그 BR 태그 때문에, BR 태그 하는 것 때문에 프리 태그를 쓸 건데, 그때 이제 백그라운드가 약간 뿌얘지고 볼더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거 생기지 말라고 지금 막아놓은 거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바, 얘그 마진하고 볼더 라디어스 이렇게 써가지고 꽉처럼 이제 꺽쇠 표시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서 푸터 써놨고요. 백그라운드는 블랙, 그 다음에 패딩 25, 컬러는 DDD. 컬러 DDD가 환하게입니다. 환하게. 그래서 지금 요게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푸터 에 해당되는 거 여기 이렇게 지정을 해놨는데 요겁니다. 지정을 해놔서 지금 보여지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 푸터에 해당되는 요 태그를 저희가 이제 백그라운드 패딩을 넣어서 써놨다. 써놨고요. 클래스에다가 여기 이제 뭐 마진 오토 가운데다가 뭔가를 만들어서 쓸때 이렇게 한게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메디아 한게 만들어 놨는데, 메디아 그 메디아 한게 만들어 놨는데, 메디아라고 써놓은 것은 이제 칼립스 캡션 해가지고 트럼 칼립스 캡션이라는 클래스를 붙여 놓은 것은, 얘가 맥스 600이니까 600보다 적어지면 보이지 않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이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칼립스 폭선을 어디다가 만들어 놨냐면, 여기 지금 이미지를 한개 이렇게, 클래스를 한개 만들고, 걔를 클래스를 한개 붙여주면 그 헤드가 크게 될 때는 보여주는데, 데스크탑에서 보여주는데 얘는 핸드폰에 볼 때는 안 보여줘요. 그래서 데이터를 쓸때 이런 것을 쓰기 위해서 이 div 여기다가 한개 만들면 됩니다. 헤더 부분 div 여기, 그래서 이거 div 한개 만들어 놓은 건데, 얘를 이제 클래스를 저희가 이제 클래스 붙일 때 이렇게 점 칼립스 칼로 쉘 캡션이라고 써놓고 하시면 얘는 디스플레이 논이라고 붙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600px 이하가 되면 그 핸드폰, 모바일 기기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기기를 볼 때는 안 보이고, 그렇지 않고 얘가 커지면, 600px보다 커지면 보이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현재는 이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설정만 해놓은 거예요. 썼고, 여기에 이제 로고를 쓰시면, 이제 URL 보겠습니다. 로고를 클릭하면 슬래시 갑니다. 이건 슬래시는 먹죠. 메인은 먹습니다. 공지사항 게시판은 안 먹습니다. 왜죠? JSP잖아요. JSP. URL 쓰지 않은 URL을 쓰고 있기 때문에. 왜안 돼요? 거기에 맞춰서 고쳐서 해야지. 고쳐서. 지금 JSP 기준에 해당되는 이제 프로젝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지사항은 notice.to. 보드는 보드 슬래시 list.to. 그 다음에 이미지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미지를 위에다가 저희가 이미지 갤러리, 저희가 뭐 갤러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지 썼으면, 이제 요거는 이미지 밑에 리스트 이런 식으로 다 고쳐서 쓰셔야 돼요. 이미지 왜안 돼요? 개발자가 왜안 돼요? 자꾸 물어보시면 곤란하세요. 이거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돼야 되는 것은 네가 돼야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슬래시 헤더 위로, 슬래시 헤더 위로 보면 데코레이터 땡땡이 있는데 헤더가 있습니다. 헤더. 그 여러분들이 헤드 안에 써놓은 거, 지금 이 뷰.jsp를 보시면, 리스트.jsp 볼까요? 보시면 슬래시 헤드 위로 요거 스크립트, 요게 지금 그 헤드 부분에 있는 겁니다. 헤드 부분에 있는 요 메타부터 헤드 부분에 타이틀 밑으로 헤드 부분에 있는 거를 잘라다가 여기다 집어넣자. 여기다 집어넣자. 그 전체 게 먼저 적용되고 그 뒤에 게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서 적용이 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고, 이제 그 다음에 이쪽 이 밑에가 보시면 알티클이라고 돼 있어요. 알티클이라고 써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알티클이라고 한게 만들어 놓고, 저기 보시면 데코레이터 바디 태그에 있는 걸 여기다 잘라서 집어넣으세요. 이런 얘기죠. 집어넣으시면 컨테이너에 있는 요게 요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알티클 쪽으로 들어가서 붙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아티클에 해당되는 이 내용이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뭔가를 설정을 해서 만드셔야 되는데, 여기 아티클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서 여기 아티클 있죠? 아티클 마진 그 미니멈 헤이트에서 헤이트 높이는 뭐400픽셀 다 있고 마진을 탑 마진만 줬어요. 네. 버튼 마진이 없죠. 탑 마진만 줬기 때문에 탑 마진 880픽셀 주면 요 정도, 요게 요 정도가 80픽셀이에요. 80픽셀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밑으로 내용이 보이게 되는데, 여기 이쪽에 있는 내용은 여기 줄어들으니까, 줄어놓으니까 뭐가 안 보여요? 버튼이 안 보이죠. 버튼 여기 더 줄면 스크롤도 보이는데 밑에 버튼이 안 보여요. 왜 버튼이 안 보여요? 지금 마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진이 없어서. 그 여기 밑에 위에 있는 거는 계속 이렇게 풀로 계속 있는 거 보이시죠? 있는 거 보이시는데, 그렇게 써놓은 게 지금 이제 위에 헤더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보시면, 내비게이션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인버터 픽스 탑맨 위에다가 처박아 넣어라. 이렇게 선언을 해놓은 거예요. 픽스 탑 고정시킨다. 탑에 고정시킨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걔가 맨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 있어요. 얘 클래스를 이제 여기 픽스탑인데 이걸 헤더에다 붙이면 클래스가 문제지 다른 게 문제는 아니죠. 구조상 이렇게 돼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 보시면 여기 푸터 부분이 있는데 얘도 픽스트,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픽스트 버튼, 얘가 지금 내비게이션은 아니죠. 근데 여기다가 내비게이션 바로 써놨잖아요. 써놓은 게 클래스가, 디자인은 클래스가 문제지 태그가 문제가 아니에요. 태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내비게이션 바인데, 얘가 그 여기 픽스드 버튼 맨 아래다가 쳐박아서 써주세요 라고 써놓은 거죠. 써놨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보여주는 거다. 그러면 아티클에 탑 마진만 주는 게 아니라 버튼 마진도 주셔야 돼요. 그래야 태그가 보이세요. 여기 이제 한 120, 150 정도 주겠습니다. 버튼 마진도 버튼 마진도 버튼이 버튼 마진 또 주셔야 되고요. 한150 정도 픽셀을 주셔야. 자,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요, 여기 위로 올리면서 스크롤 올리면 여기 이제 버튼이 보이시는 거죠. 150은 좀 많네요. 150은 좀 많고 한100 정도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150 말고 한100 정도 주셔서, 그래서 위로 올려야 얘가 완전히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해야 이렇게 리스트 버튼까지 보이십니다. 이게 선생님 제가 이거 안 만들었나요? 이렇게 보시면 안 만든 게 아니고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시판에서 이렇게 버튼이 글쓰기 버튼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리스트가 많아지면 뭐 밑에 갖다 처박힌다. 그래서 마진을 안 주면 얘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진을 줘서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그 아티클에다가 주석도 처리할 수 있고, 이거는 샘플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디자인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세요. 사용해서 쓰시면 되고, 지금 게시판 만들어서 썼는데 클릭해 보셔야죠. 갤러리 게시판 공상은 아직 안 만들었어요. 서버 오류 공상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만든 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고, 만든 거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 쭉쭉쭉 만들어서 쓰시고, 이맨 오른쪽에 쓸때 뭐라고 하죠? 맨 오른쪽에 풀 라이트 DIV나 스판텍을 만들고 풀 라이트 해서 오른쪽에 만들고 여기다 로그인 버튼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클릭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적용시키는 방법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만약에 이쪽에도 필요하다 그러면 이쪽에 해당되는 것도 이제 DIV 잡고, 여기가 이제 컬럼, 이게 로우를 전체를 로우로 잡고, 얘가 이제 컬럼 다시 MD 다시 한 여기서 3, 그 다음에 여기 7, 아 10, 아9 이렇게 잡아서 보여주는 부분과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 이렇게 해서 이제 할 수도 있는 거죠. 처리를 해서 쓰시면 되고. 그 컨테이너 잡아가서 쓰실 때 여기 이제 왼쪽에 맨 왼쪽에다 붙여야 한다. 그럼 컨테이너를 맨 왼쪽에 DIV 컨테이너 집어넣지 않고 여기 내용만 컨테이너로 잡으시면 돼요. 문제점은 저희가 그 JSP 전체를 잡으면서 이쪽 헤드 부분에 보시면 라이브러리가 한 개, 두개 달려 있다. 이렇게 두 개가 달려있게 되는데, 이렇게 두 개를 달아놓으시면 이제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 생기는 이유는 여기 밑으로 내렸다가 위로 안 올라가요. 이게 라이벌의 충돌이라고 해서 여기 위에 사실은 이렇게 깜빡거리죠? 깜빡거리는 게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온 거예요. 지금 살았다가 이렇게 깜빡거리는 건데, 이게 지금 라이벌의 충돌이에요. 둘 중에 하나 지워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거 라이브를 잡아야 되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라이브를 지워요. 즉 지금 이제 이미지에서 지금 이미지 그 이미지의 리스턴 JSP만 잡아드릴게요. 이 라이브를 등록해놨죠? 라이브 등록한 거 주석 처리해야 됩니다. 주석 처리하고 지금 이미지 리스트 .jsp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갤러리를 클릭하시면 갤러리가 나오는데 이제 누르면 내려오고 누르면 올라가고 원래 이렇게 눌러 이게 반응형인데요. 메뉴에서 이렇게 올라가도록 내려가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놨는데 지금 이제 이게 지금 라이브러리가 두 개 등록되어 있으면 충돌이 일어나서 얼른 올라갔다 바로 내려와요. 두 개가 호출당해서 사용되는 거죠. 토글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토글이라고 써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사용돼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서 충돌이 일어난다. 라이브러리는 잘 정리해서 어디다 쓸 것이니 결정을 하고 그 각자 라이브러리를 쓰는 것은 개인적인 API나 웹 라이브러리를 쓸 때만 각자 개인적으로 추가를 하고 이런 부트스트랩 라이브러리는 전체적으로 사용한 거니까 여기 디폴트 한다고 데크레이터가 적용을 시켜서 갖다 놓으면 됩니다. 이미 등록이 되어 있죠. 이렇게 등록을 해놨습니다. 뷰포트 그 다음에 링크 스크립트 해가지고 등록을 해놨으니까 이걸 사용하시는 걸로 쓰시면 되실 겁니다.